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두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젠 전공의를 넘어서 의대 교수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거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거부를 결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료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 지지 성명을 내니까 한 교수가 이 집단휴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교수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죠. 조선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소속의 이철갑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좀 궁금한 게 조선대 병원은 좀 의료 공백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전공의들이 다그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입원 환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고요. 어허. 외래 환자도 한70%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교수들도 이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우리 전공의들이 응급실 근무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제 뭐 예. 표현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이 반박 성명서까지 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전공의들하고 과대학생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자기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진료 거부하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니까 또 특히 그 4학년들이 국가 고시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 그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교수들이 어떤 그런 지지 입장 표명을 하면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크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그 주변에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이니까 예.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리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듣는 판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집단 그 거부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또는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게 과연 옳느냐 이거죠. 교육자로서 또는 뭐 우리 제자들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저는 아니라 이거죠. 지금 이런 것 의사라는 그런 어떤 직무상 네. 진료를 거부할 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료 자체는 그거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 여러 나라 다 그러지만은 의사에게는 그런 의사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의 어떤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적으로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나서 그러면 그만큼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 학생들에게만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의사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반대급부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그 모든 어떤 이유를 대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공의들이 하는 게100% 다 맞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분은 그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이런 걸 지키는 그게 긴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 방식이 아니라 네. 자 이제 그만 전공의들이 그렇게 하는 것 어떤 그런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만 돌아오고 빨리 국시 특히 국시 같은 거 빨리 시험을 보고 네.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하고 전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의사들 중에서 우리 교수들이 나서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낸 성명을 보니까 무안에서 농사 짓는 분한 분이 좀 솔직해져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사연이에요? 이제 우리 저기 무안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농업인들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구 중에 있거든요. 이게 예. 농민들이 농업인들은 의료나 이런 혜택이 더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예. 지금
정부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신 분이 자꾸 지방에 의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 하는데 네. 도대체 너희들이 그럼 졸업하고 나서 지방에 오느냐 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지방이 어쩌고 그렇게 하느냐 그만 지방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야, 참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러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 이런 현상을 그런 점에서 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배 의사이자 교육자인 우리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네. 내용도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의료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 우리나라는 어떤 해방 이후에 어떤 자유 방임주의식 이런 민간 주도형 의료 제도를 이렇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 현재 저와 같은 나이를 먹은 의사 또는 대다수 지금 현재 의사들이 여기 안주해 왔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겠지만 이런 의료 제도, 의료 자체의 어떤 개선이랄까? 어떤 그 국민들을 전체를 두고 가는 어떤 그 의료의 어떤 공공성이랄까?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시장 논리에 또는 그것에 적응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든 게 우리 어떤 선배 의사들인데 또 우리 이걸 직접적으로 이런 것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그 교수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든 현상을 만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전공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희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혹시 아무튼 이제 그 동료 교수들께 이제 이런 성명을 보내셨잖아요, 교수님. 혹시 네.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뭐 직접적인 반응은 없고, 네. 뭐 한두 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교수님의 어떤 취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동료 교수들께 이제 제자들의 집단 유진을 잘한 자세로 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해서 병원으로 돌아가게 설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시잖아요. 예, 예. 혹시 좀 그러면 그 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교수님? 아, 우리 저기 우리 이제 수련이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참 요즘은 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직업 환경 의학과거든요. 예. 직업 환경하고 1차적으로 가장 목표를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건강과 어떤 안전 이런 것을 전문을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노동자 현장을 곁을 떠난다면 직업 환경학 의사로서 어떤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젊은 지금 세대들은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좀 더 풀어주시면. 뭐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에 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내릴 수 없고 묻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호랑이 등에 탄 격이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교수가 그 우리 호랑이 등에 탄 전공의들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너무 뭐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당장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태스크포스팀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 이거는 의료 문제니 전체적인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고 네. 그게 언제까지 활동하자 뭐 올해 뭐 12월 말까지 또는 뭐 내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기간을 설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논의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명분을 준다면 그러게요. 뭐 정부도 뭐 모양새 있게 물러날 수 있고 우리 전공들도 뭐 당장 무슨 뭐 각서를 쓰라듯이 뭐 이렇게 뭐 합의문을 쓰라 이러지 않고도 물러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조선대 의대 이철갑 교수였습니다.